좀 힘이 딸리셔서 그러시는가요? 동작이 좀 빠르다고 말씀하셔서 반응이 좀 빠르면 빠르게 네, 오죠. 네, 빠르게 오죠. 연료 절감도 되고 반응도 빠르고. 네. 네. 특히 캐드보다 다이아가 굉장히 골고 특히 이게 굉장히 느려. 네. 반응이 좀 느려. 골보가 원래 좀 느리다면서요? 네, 좀 그런 거. 네. 주상껏 치고 주상껏보다 더 느리다고 하다가. 우리 엊그저께도 주작가 했는데, 공태했는데, 아, 너무 반응이 빨라버리니까. 아무도 다른 현대거나 보니까 저기 밴드가 있어가지고 되는데, 이건 없더라고요. 없어요. 아, 그렇게 돌아갈 수 있나요? 딱 빠지는데, 이거 안 빠져버려. 네. 골보는. 저는 지난번에 어떤 사과부터 하려고 하다가, 오는 김에 그냥 같이 해버릴까 그래요. 어떤 차를? 이게 디베프 달려 있으니까 출력이 좀 상관하지. 달려요. 네. 그래서 고민하다가 오신 김에 그냥 같이 해볼까. 이제 어떤 차가 이제 다른 놈이면 차비 싣고 다니시는데 산길도 원활하게 다니시고 그러시더라고. 이게 그 구동 방식이 다르다면서요, 사장님. 밖에 있는 거고 네. 이렇게 다르다면서요. 네. 이 차를 우리가 주상걸 이걸 했는데 이것은 이제 시내 운전도 많이 다니시잖아요. 네. 근데 연비량도 많이 드신다고 그러던데. 네. 대부분 일할 때보다도 수영할 때가 기운 더 온다 그러던데. 그죠? 이 오토차가 운마차가 없으면은 한 시간 뭐 그렇게는 두 시간까지도 끌고 가거든요. 그러면 네. 그 도로 주행한 길은 되게 무시 못합니다. 그러니까 그런다 하더라고. 길은 엄청 주행때가 더 먹는다 하더라고. 실고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기름 잘감 많이 하시더라고.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는 공투 같은 경우는 가득 채우고 이틀 작업을 하신대요. 근데 장작업을 나서는 반나절 더 한다고 하더라고. 차이가 많이 나버린대요. 아, 정말 여기 있으면 제가 해버리면 좋은데. 아, 너무 차가 된장판에 차가 이게 차 기가 막히게 나가버리죠. 세상에 해버리면 이건 우리 제 사람 모르겠습니다. 대부분 이제 모르게 많이 하시네요. 저번에 강원도 갔더니 그분이 차 네 대를 하셨는데 네. 거기도 그 사모님한테 속이고 하시더라고. 말 안 했습니다. 네. 이거 한다 안 하고 그냥 자수리 한다고 이야기. 일을 돌아는데 앉아 보니까 왜 차다 보니까. 네. 아 장비가 마시기 있어서 소리 계절 잡고 잡아놨는데 안 나고. 여자들은 싫어해요. 일단은 연비는 좀 타보셔야 되고, 네. 일단 바로 이제 시운전 하셔. 반응만 한번 맞아, 바로, 네. 저거 넣는다고 해서 그렇게 차이 나는 거 대단하군요. 아무래도 유속이 흐름이 바뀌어버리니까, 더 빨라져버리니까.
네. 처음에 모든 게 있는데 이번에 네. 접어 나보니까 그렇죠. 그래서 이거 바로 있네. 통계도 많이 빨라졌어요. 네. 대구도 부드러워. 네. 이제 여기서 연비만 아끼시면 되겠네. 네. 저것도 이제 반은 빨라지셨어요? 아, 좀 더 좋아했어요. 아, 예. 됐습니다. 미안해. 희한하죠, 세상에. 잘 달려요, 상해? 네, 나아졌죠? 아, 많이 부드러워지고. 네, 많이 부드러워져요. 네. 소음도 많이 줄고. 고생했습니다. 다 했습니다, 상해.